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게, 아이고 더워. 저 더운 게 어떤 사람 숙하게, 아이고. 아 젊은 아이들은 그냥 호구만 놓으면 선풍기 들어간다, 에어컨 들어간다, 그냥 막 틀먹 사람쯤하는. 우리 어른들은 전기세 모소왕,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그냥 부채 호나들렁 붙어간다. 아 걔나저나 요즘야 휴가철이란 오난 또 이 젊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저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저 외국들에로 막 휴가를 역막한 휴가철이다 휴가철. 이럴 때일수록 이 더운 날 집이신 우리 어머 아방 생각형 영 들여다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헙서야 놀래가는 것도 좋수다 많은 게 휴가철이나냐. 아이고 휴가철이여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조자 여행을 떠나요. 아이고 이 조작배지 상고 입숙하게 들어간 기다림서 방해가 아니 씨 저 서울서 헌시 출발하는 아이가 지금도 안 오나 걱정이 안 되게 이 사람이 참 새끼라 걔 하루방이 대왕 상리시민 아이들이 자기 와게 그만 그냥 저 산방이라도 간 기다림 심석에 아이고 아이고 그건 왜지만한 게 아이들 오는 게 시원한 거 먹기 전 뭐라도 만들어서게 이 사람 아이고 참 헛걱정은 헛걱정은 자기 들어갑서 아니 아이들이 와서 될 거 아니라 그 무구정은 손지들게 난 뭐 좀 두대 아이고 이놈아 하루왕 들어 끌었어 들어가 아이고 이놈아 하루왕 나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뭔 숨신이 이거 더운 이거 사라지 구강이 이거 개매 너뿔레가 그자 시원하게 자 물에 그 한 잔 그자 한 침물이나 그자 먹으시면 좋구나. 아이고 이거 더운 죽어 죽겠다 죽어 죽겠다. 이거 우리 올여름 어떤 지낼 거까 이거. 아이고. 저 어떤 인심 있는 거 갈 대주마. 아이고 이거는. 아, 야 애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 오니까 기분 좋지? 네. 다 왔어? 아 근데 너 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건 누구냐 이거? 예, 아 저 현배요 현배. 그 조캐님 남만 봐도 원 얼굴을 모르키요. 아 저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길러갖고. 네네네네. 아 옛날 여기 처음 학교 다닐 때는. 네네네. 얼굴도 곱다케 났는데. 어떻게 그냥 수염이 당초 딴 짓을 만났을 때는 모르키 모르키다. 면도기가 고장나서 같이 누구다? 네, 아 저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 네, 아 곱죠. 아 그리고 저희 아이들, 네. 아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려야지. 하나, 둘, 셋. 소감수다. 착하다. 우리 손자들 착하다. 네. 이거 본진에 아까 안 누구들. 아이고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아, 야 안 주셔도 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꼭 네. 집에 놀러 오라. 예? 네네네. 아, 가겠습니다. 나도 놀러 와. 잘 보고. 자. 참, 아이 우리 집 손지가 하나님이신디. 아이 그것들 한번 이런 때나 한번 와주시면 오죽 좋아. 아이고 참 우리 손자들 좀 참 이런 데 고향을 찾아오자냐. 다 해외에 나가 그네 미신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어? 속상해서 온. 어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야, 얘들 오라고 하지!
아이고 강아지 새끼들. 아이고 우리 내 새끼들. 아이고 우리. 아이고. 치환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까워. 우리 강아지. 아이고. 엄마. 너 무사히 치료 꽝만 나와 음식에. 어머니 저 다이어트 요즘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방이. 집에서 밥 안 음식이냐? 그냥 며느리 뻥뻥뻥.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냥 밥 혼자 철려게 이사도. 아이고 참. 밥을 먹여야 될 게 아니라 이 아내들 이제. 아들 얼마나 쓴 거 이거. 아이고 이 아내들 참. 아이고 너네들. 공부 잘 냄비야. 네, 저는 이번 학기에 또 반장 됐고요. 또 시연이는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수학 경시대에서 또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저는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1등했어요. 1등해서, 아이고 야, 애들이 다 우리 저 아방달망들 똑똑하구나게. 아버지, 아이 무슨 말씀을 왜?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50등만 했잖아요. 45등. 제일 잘한 게 45등 했는데, 아유. 아, 검은철이가. 네, 우리 집사람 닮은 거죠. 집사람은 무슨 집사람 하루방달망 내는지. 아이고, 그 조작배지 오래 세우지 마라. 막 들어, 저기. 들어. 아이고. 아이고, 야, 내가 처음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자기들 먹어라. 아이고. 와, 아이고. 와. 이거 느네. 이거 옥돔이 해놓은 거야, 옥돔이. 아이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야. 아이고. 야, 이 배기꼴을 안 반한 모양이야. 아이고, 참 그냥. 집에선 생선 구워주면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거 냉동된 거 그렇게 그 해면 먹느냐, 개처럼. 빨리 먹어봐. 옥돔. 자. 이런 거야, 이거. 오시지 반찬은 없어요. 참치랑 햄은요? 그건 집에 가면 해줄게. 너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반찬 투정하지 말랬지, 아빠가. 난 치킨 먹고 싶은데. 이따가 엄마가 저녁에 사줄게. 지금은 이거 옥돔 먹어. 나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들기 싫어. 하지 말고. 자, 아이고 먹어. 여보, 여보, 혹시 아까 전에 내가 막 생선 그거 막 밥 잘 먹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는 거야? 아이 나는 우리 자기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내 마음 알지? 알지? 그러니까 기분 좀 풀어. 자기야 내 마음 알지? 알았어. 그나저나 다음 여름휴가 때는 꼭 우리 친정으로 가야 돼. 알았지? 어우. 당연하지. 가갖고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진짜 잘할게. 그리고 오늘보다 밥도 더 잘 먹을게. 알았어. 웃어봐. 역시 우리 자기는 웃을 때 제일 이쁘다니까. 어머님이랑 좀 잘 지내. 알았어. 알았지? 야, 너 근데 수영 좀 잘해? 나 엄청 잘해. 한번 보여줘봐. 오. 오, 언니 잘한다. 수다 같아. 넌 잘해? 응. 보여줘봐. 다. 아, 어때 잘하지? 실전에서 저게 도움이 될까? 아, 도움 되겠지 뭐. 아이고, 자이 점점 듣는 거 봐봐. 이게 가지는 안들 저 성 철리는 거 저거. 아니, 가나마나기 조작배뜨기에 그리 난강할 도시인데 강 어떤 걸 거라 이거. 하루만기간 코치 쫓아간 강이네. 아이들 어떤 간수를 하던 거 없어? 아니 난 그건 아니고 저 우리 집이 큰 웃겨서 저번에 그 트랙터 그 저 바퀴 빼내매는 거 그거 어디로 데껴버려서. 아이고 그거 무사 하루만 그 아상나간 저번이 저 누기 줄거리 넘어가상간 그 어떤 게 붙디가? 아이고 그놈 새끼 그 투부 고정간에 그 안 고정하구나. 아이고 참. 아이고 자이 집이 신건 다 파당간 갖다 주면. 난 이 자이만 봐가면 이 막 눈이 얼음그렸니. 아이고 유자기도 이 점이 안 말하게. 아이고 가자 갔다 오자. 아 갔다 가자. 아이고 야네들만 군하게. 너네들 어디 바다에 가지는디야? 네. 바다에 가면이 저 짚은 뒤 가지 마라 그네. 얕은 데서만 놀고 가야 된다이. 네. 그 얕은 데서만 저희가 놀 거고 제가 애들
잘 돌볼게요. 네가 잘 해주네. 오빠는 네. 동생도 잘 거녀먹고 괴사된다. 여기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그래. 아유, 어머니, 아버지 같이 가시죠. 이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 꽝이 이거 아야 해, 이거이. 개분한 못 가. 할머니 꽃이 갖다 없으게. 아니, 난 저 요번에도 바다에 갔다 오고 허나니. 걔건 저 만원짜리도 헛건 꽝은 줄짝에 강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게. 이 사람 돈 다 있는 이 거저분이 거정대이면서 나시기. 다 돈이 어디 있을까? 갖다 오라 나. 갖다 오면 어디 아이스크림이라도 어디 강이 이 갖다 오 저 냉장고에 놔두금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애들 잘 간수하고. 아 빨리 그 저 잘 주름에 아이들 딱 붙어 그래. 아이들에 아이들 그 막 멀리 가지 말고 끼.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려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여자 인사 오빠한테 보고가 돈 다 어디 갔대. 아니. 야 하루방 이거 또 저 어디 저 표천 다방에 갔다 왔구나. 또 이제 그 미식이민가 여기가 이 그냥 화끈 돈 어디 갔대가? 아니 그거 화끈 저 이석에게 자꾸 장 그만 걷지 마라. 통장만 사 봐봐. 이러고 와. 오늘 잘 걸렸지 이놈 하루방. 이러고 와. 아니 준다. 손질을 주제는 헐 이거 놔둘 거라. 자꾸 그만. 아이고 이 하루방 또 오늘. 얘들아 봐봐 밑에 오 뭐야 안 보여? 아이고 덥다 아이고 이리 오나 시원하구나 아이고 나리 덥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아 어떤 어디 물에나 잘 맹시맹노름신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마세요 아이고 이거 어디 나왔네 이게 아이고 이 똥 철철 내려 뭐 아이고 이게 옷도 아직 안 갈아입었구나 이게 강 이제 혹은 편하게 옷 갈아입고 커영 에어컨인가 뭔가 이거 넣어서도 선풍기 틀어놓으면 이딘 막 시원한다 바람 팡팡 불어오고 어머니 드리려고 네 많아 사와요. 아이고 참 돈도 시댁이 뭐 그 저 비행기 표값에 게 그거. 아이고 이 금신. 아이고 이거 막 고운 옷이야 이거. 갖고 마시고 이거 먹고 이거. 애기야. 아이고 금신 갖고 이거.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과일이에요. 아주 맛있는 건데요. 한번 드셔 보세요. 예. 아보카도라고. 아 그거구나 이게. 아이고 이거 저 시아방 너네 시아방이. 이거 그지게도 한다섯 개 얹히냐고 돈 시계 맨날 먹었니 이거 먹으면 막 똥도 잘 나오고 이거 막 좋나 아카보도 이거 막 좋아 이거 막 좋고 이 어머니 응 아카보도가 아니라 아보카도요 아야 참 아 이렇게 나 아까 잘못 걸어졌구나 걔네 그 아카보도 맞아 아카보도 어머니 아보카도요 무시가 아보카도요 아이고 아람쩌 나도 아보카도 넌 걔는 막 그냥 잘 배워 안 좋겨 시어먹신디 고리치지 내고 아보카도 아유 어째 제 집이 막 큰소리 남자 시어머니 막 그 며느리한테 뭐 야단하는 거 담은 게 걔는 며느리가 어디서 육지에서 왔지 하는데 말이 오랜만에 와 어떻게 더 던지고 아이고 진짜 아보카도요 아카보도 그게 아니라 에이 대깨발라 저거 아이고 이거 미식구나 이것 때문에 싸움 생가 이게 이름 뭐였니 이 과일 이름이 이거 뭐 아보카? 아보카는 해진가? 글쎄 잘 모르건게 나도 잘 몰라 근데 시험은 아직 먹어보도 안 하고 막 말만 이게 크게 고르면 어떨까라 먹어봐거니 맞추면은 아이고 착하다 며느리 착하다 영해야 될 건데 말이야 한번 먹어보게 먹어봐 아이고 이건 맛대신 게 우리 이미 이 깡이나 타먹으러 가게 깡이나 타먹으래 아이고 벌써부터 아보카도야 아카보도야 그냥 메뉴를 그냥 씌워먹는 거야 고리치지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겨울 며느리랑 손질들이 와신데 이거 싸움이 일어나신 거게 남자가 각 씌어먹 며느리가 쌈는 그가 멀릴 수도 없고 그래. 어떻게 믿을까 이게 그런 말이라 야 이거야 우리
요 아이스크림 사다 좀 우리 손지들 이거. 아이고 이거 나 혼자 집이가. 아니 어디들 갔다 오면서. 아이고 참고 어디 갔다 오시니까 집이 큰일 났지게. 무슨 시험을 우리가 막 싸워래. 우리 강보일 수도 없고 막 처지리다 이게. 아니 나 지금 손지 서울서 손지 오라네 지금. 아이스크림 사 오는지 무슨. 아니 아이스크림이 뭐이고. 네. 집이 난리가 나니까. 아니 그 난리 난 건 손지들 안에 들러키 난 집이 난리 남기게 무슨 난리라니. 그게 아니고. 어. 시어멍 며느리가 막 싸우니까. 시어멍 며느리가 싸운다고? 그건 무슨 두령청원 소리를 냄새게. 아니 며느리가 육지에서 왔지니신지. 오게. 어, 다정케 저 얘기도 뭐 해야 될 건데 말이야. 막 틀리부터 싸우니까 우리 간. 멀리지도 못하고 가서 처질이 막다 이 얘기. 예. 진짜 큰일 났지 이게. 아이고 나 진짜 그 말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그러나 창구가 집이 가시나네. 우리 걱정하니도 될지 거다. 우리라 그래 노인장이나 간 걸 내가 가게. 그래 그래 그럽시다. 이 사람도 무슨 돌아앉는데 이 사람 무사 경임서. 아이고 그것이 잡사람. 아니 매누라기야 넌 무사 말도 안 하고. 아니 무사 경임서지. 아이고 참 그만 이 시련 하나 맞어. 야 너 무사 경임디 무사 구독 구렴지 너. 걔는 저 매누리신데 뭐인 거라 서게 좀 말을 거라 밖에. 아이고 나 이 사람들 말. 야 너 경을 거면이 내일 당장 저 서울 올라가볼라. 아이고 진짜 속도 저좀 두지가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팔자에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었어요. 해! 정도도 너네 각시 팬들은 가야라. 아니요. 해! 허허 이거 참. 아게나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멍아방 팬을 들자니 며느리가 속상해한다. 아 이놈 며느리 팬을 들자니 이거 또 어멍아방 속상해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잔자 자자 자 잔자. 아 영도 못하고 저것도 열검이 오질 말라 오질 말라 속상하게 오질 말라 집이 서고만이 아이고 나 가슴이 터져. 어떡해 할머니가 우리 엄마 혼냈나 봐.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 할머니 우리 엄마 왜 혼나지? 세상에서 엄청 착한데. 아니야 할머니 되게 좋아. 막 나한테 용돈을 뭐 만 원, 5만 원씩 막 주고 그래. 아 얘들아 어떡하냐? 할머니랑 엄마랑 아 아카보도 때문에 싸웠나 봐 또. 아보카도 아빠. 응? 아보카도 맞아. 깜빡했네. 아보카도 때문에 싸웠나 봐. 우리가 할머니랑 엄마랑 이렇게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커피 사주는 거 어때요? 우리 시연이가 엄마의 취향을 잘 알고 있네.
아이스커피를 엄마한테 사드리고 그러면 할머니한테 뭐를 해드려야 할머니 되지? 할머니 떡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도 떡보래요. 아 맞다 맞다. 나도 아빠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 할머니 떡 엄청 좋아하죠. 근데 아 먹는 거 이걸로 해갖고 아 뭐, 뭔가 또 더 뭔가 없을까? 그러면 이 편지 써주는 거 어때요? 아 편지? 어 근데 편지 좋은데 편지를 어떻게 쓰지? 할머니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는 거 어때요? 아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서로 모르게 상대방한테 주자는 드리자는 거지? 네. 아 되게 좋은 생각이다. 역시 우리 시안이 아유 반장다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행에 옮기자고. 알았지? 네. 그리고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아이고 우리 애기들 이거 왔구나. 엄마가 엄청 맛있는 귤이라고 드리래요. 제가 한 개 먹어도 되냐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되고 세 개 다 할머니 드려야 된대요. 이거? 네. 아이고 호나 우리 애기 먹혔는데도 안 된대 너멍이. 네. 아이고 참 이걸 다 세 개 다 가져왔냐? 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편지도 드렸어요. 편지? 제가 편지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엄마가 쓴 거? 네. 엄마 괜찮아? 지안이 왔어.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 할머니가?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그 아메리카. 아 그리고 또 이것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 어머님께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속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직 예쁨 받는 며느리 되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머니 속상하시지 않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더 잘할게요. 어머니 죄송하고 사랑해요. 현배 와이프다. 어머가 네 돈 벌랴 아들 키우랴 고생 많지. 고생한 우리 며느리에게 속 좁게 소리쳐서 미안하다잉. 아 이거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랜. 이거 먹고 속상한 거 풀라잉. 어머가 사랑하죠. 아이고 그래 이거 언니네 어멍이 쓰디야. 네. 아이고. 아이고 영원 줄도 모르고 난 그냥 막 용심만 바빠. 아이고 착해다. 아이고 우리 시아이도 착해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엄마가 왔잖아. 야. 이거 반찬 보라. 이거 난 집사람도 헛금 배화근에 좀 이런 걸로 헛금 촐려와 게. 아이고 개맥이 이거 어느 동안 치르기가. 아니 우리 아이고. 며느리가 서울시 커난 반찬이 이거 막 이게 저 틀린 게 이게. 개맥 이거 며느리한테도 오라 이제. 아이고 동새배기부터 일어난 이걸 다 촐린 거 아닐까 이거. 아이고 어느 동안 일어난 이거 다 촐렸냐.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아이고 귀여워. 이야 나 이거 참. 며느리가 해준 이거 밥상 촐련 먹어보란 거. 아이고 이거 헌적 회사죠. 이야. 자기 접음을 들러붙어. 기어 이거 한번 맛을. 기어 이상할까? 아이고 이거 맛 좋아하니? 어떻게 저 사람 걸어봐. 고양이가 강추를 하고 딴 거 같죠? 아이고 자. 아이고 우리 며느리야. 이 착한 며느리야. 어멍 몰란. 이. 아이고. 어제 편지 잘 받았죠? 이. 저도 편지 잘 받았어요, 어머니. 우리 물놀이 갈까요? 야 오랜만에 어머니 수영 실력도 한번 보고 네 아버님 물놀이 한번 가는 거 어때요? 뭐 두렁치? 오 기어 가기 아 그러면 아이들 깨워 그래 먼저 가기 거라 아니 오늘 편지 얘기 나온 두렁청이네 뭐 그래, 나도 두렁청이 이거 아침이 네. 어머니 수영 한 지 오래되셨죠? 아유 그래도 여전하시죠? 험담하는 이게 개미 초리잖아 이거 기어 혼내 이거 아사불금이 아이고 기억 큰일 나. 혼자.
지그럼 쓰기. 준비됐나? 준비됐다. 할아버지는 공격하라 돌겨. 돌겨. 아이고 개도이치록 우리 가족 다 모이나 좋다. 맞아. 예, 좋지 않을까? 예. 아이고 좋아게. 아이고 오랜만에 김이 우리 바닥 놀래 가복하다고지. 그러게 김이 하나 둘 태면 출발하게. 예. 하나 둘 셋 출발. 최재민씨 명품 드라마 감수다를 재밌게 보는 귀꼬냥 바짝서. 이야 돌아왔어 돌아와서. 근데 너는 뭐라 이거 악마라 뭐라? 악마 불닭이라고. 악마 불닭? 네. 무사 불닭을 입어만. 불닭으로 조금 응. 출 게 있어서. 불닭으로 네. 쳐? 네. 댄스를? 네. 오 그럼 한번 보게. 어떤 체중어를 배우러 머리를 돌려 이쪽 저쪽 귀는 뚫려 있다. 우! 이야 우리 귀꼬냥 바짝이 대박 났겨 대박 났거라. 이야 그러면 우리 오늘의 드라마 보카? 보카! 저 서울서 응. 헌신 출발하는 아이가 지금도 안 오나 걱정이 안 되지 이 사람이 제끼라. 또 신나가신다 우리가? 그래 할망이니 왕 상의심인 아이들이 자기 왕이 좋아, 주머니라 할머니라. 저 선방이라도 간 기다림 심석에 아이고 이 헛걱정은 헛걱정은 자기 틀을 갚서. 자기 아니 아이들이 아. 와서 될 게 아니라 그 무구정은 손지덜게. 자기 들어가는 게 영앤. 근데 뭐 닮아? 무슨 말 닮아? 자기는 이제 들어간다고. 아 나. 근데 이 뚜렴 삼촌이 보기에는 발음이 좀 안 좋아. 원래 저기는 제기라. 제기 먹으라. 어. 자 그럼 반대말을 할까? 아이고 채운다게 천천히 먹어라. 빨리. 오, 제기적인 빨리. 아. 빨리 들어갑서게. 여기서 막 기다리지 마랑 들어갑서. 아, 거라. 빨리 들어가라. 제기. 저 안 친구가 이제 밥을 빨리 먹는데. 빨리 먹어. 네. 친구 이름까지 불러볼라 이 기회에. 태민이라는 친구는 밥을 아주 제기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제기 먹으면 어떤 거에 안 좋아? 소화가 안 되고 해서 아프거나. 어. 근데 그 친구는 안 아파요. 아 그래? 네. 이야 훌륭한 친구구나. 네. 알았지 알았어. 그럼 다음 내용도 복하? 복하 네. 아이고 우리 며느리야. 응. 착한 며느리야. 봐봐 할망 맞지? 아이고 몰라. 며느리 되는 거 아이고. 할망이라 저 사람. 알았죠? 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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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 덕분 잘 받았어요 어머님. 응? 무슨 아 이거 무슨 우리 물놀이 갈까요? 물놀이 한번 보는 거 어때요? 물놀이? 뭐 두경치? 오 기억 가기 아 그러면 아이들을 깨워 그래 먼저 가기 아니 우리 편지 얘기 나온 두경청이 나도 두경청인 거 같지. 편지 얘기를 못하게 지금 다른 얘기로 말 바꾸는 그런 상황이거든. 말 바꾸는데 그럼 그렇게 말 바꿔버리니까 저기 할망 하르방이 이거 갑자기 무슨 두렁청하게 수영장 수영하러 갔게 냄새니? 아 뜬금없이?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라. 뜬금없이 황당하게 어이없게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 그럼 제가 이제 동생한테 한마디 해봐도 되나요? 아 동생한테 네. 두렁청이를 이용해 그네. 네. 오케이 해보라. 제이나 왜 두렁청이에게 오빠 갑자기 때려? 아 갑자기 동생이 막 때렸구나. 네. 두렁청이. 몰라요 그냥 핸드폰 보거나 누워 있을 때 막 올라와서 막 점프를. 어 잘했죠. 동생 어떤 생년? 예쁘게 요렇게 예쁘다. 어떤 제주 공부해보란 어떤 게? 이제 동생한테도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 하영 쓰다 보면 이게 진짜 제주가 살아나게 되는 거라 우리 삶 속에서. 네. 이야 역시 우리 명품 방송 우리 제주 MBC. 소감수다를 즐겁게 보는 귀꼬냥 바짝 웃어 여수다 이히 Jump to the top,
촬영을 위해서 우리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아, 둘째 인사드려라 시청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저 막내. 안녕하십니까. 야, 저 우리 이렇게 돼지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흑돼지 삼형제. 큰형, 둘째, 막내. 아, 이거 딱 좋다. 우리 의형제 결성을 합시다. 자, 둘째야. 네. 막둥아. 예. 자, 붙어라. 우리는 오늘부터 흑돼지 삼형제다. 뭐라고? 흑돼지 삼형제! 오늘 내가 엄청 야심차게 준비했어. 1인 네. 미디어를. 네. 그래서 우리 새 삼형제에 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아, 우리 이미일리에는 딱 이분, 한 분이 있더라고. 나 이제 기다려보면 이제, 네. 우리 큰형이 모시니까, 네. 오실 때, 아, 야, 저기 오십니다, 오십니다. 자, 우리 큰형이 모십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야, 이거. 자, 우리 화이팅왕 한번 시작해볼까, 혹시? 위빌리 1인 미디어 화이팅! 이야, 너네 너무 울렸죠, 이거? 야, 완전 딱이야, 딱, 딱. 아이고, 형님, 이거 멋가게, 아까 완전 멋진 거. 아이고, 멋져, 뭐. 멋지잖아, 아, 이거. 동네 책 때 못 돌아다니, 구다이. 무슨 동네 책 때, 이거. 저는 뭡니까, 이거? 아니, 너도 완전 멋져. 그거, 나 머리 봐봐, 이거. 수국. 예, 네, 우리 동네, 어, 우리 동네 수국. 딱, 야, 우리 큰 형만 오면 되니까, 근데 이거 큰 형이 하나 없죠, 이거. 예. 큰일 났죠, 이제. 아유, 아, 큰 형님, 그, 들어오십시오. 야. 야, 우리 큰형님 이제 장기가도 됐게 이제. 예? 오늘 인물 한 입을 합니다. 아, 이거. 아, 형님, 근데 우선 큰형님만 양복 딱 멋지게 입어보고 우린 이거 이쪽 입어야 할 것과. 아니라 이게 더 어울려. 아, 봐봐. 지금 딱 컨셉이 완전 네. 완벽한 컨셉. 딱 이거 보니까니 봐봐, 이 배. 이 배. 아, 딱 좋아, 딱 좋아. 조화가 어떤 큰형님 콜라보스 이거 어떤 조화가 딱 맞은거 딱 봐. 이제 대한민국에서 쭉 완벽한 사형제가 있을까? 개맨. 네, 현배TV 오늘은 위미일리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도서관 관장님을 만나보러 가시죠. 네. 관장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관장님이시죠? 아, 네. 관장님,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도 도서관을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저는 도서관이랑 책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엄마야. 그래서 지금도 마이크폰 체크 요거밖에 모르거든요. 책 책 책 책. 아우, 책을 평소에 안 읽으셨다니까 마침 진짜 잘 오셨어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애들이 그 뇌교육하고 구현 동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배워가시면 되겠다. 아, 예. 뇌교육이요? 예, 뇌교육. 아, 저 뇌뇌. 뇌뇌뇌. 뇌교육 아주 잘 오셨습니다. 구현 동화라고 하면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예, 구현 동화 막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안 그래도 저기 개구장이 원숭이 할 역할할 친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찾고 있었는데 딱 원숭이 수염이라든지 포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네네. 뇌뇌. 뇌뇌 교육 받으러 가요. 네. 저쪽으로 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책 보기 전에 선생님이 책에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체조를 하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서 오늘 재미있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한번 두드려보세요. 아랫배. 아랫배 집중하셔야죠. 둘, 셋, 넷, 넷, 반전, 넷, 둘, 셋, 미소, 넷. 그러면 구현 동화를 오늘 네. 할 텐데 책은 어떤 내용을? 네, 오늘은 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짠! 개와 원숭이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오, 박수! 와, 너네 개와 원숭이. 근데 이거를 그냥 네. 이렇게 한번 듣고 끝내는 것보다 예. 어린이 친구들과 같이 이걸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볼까요? 우리 원숭이도 내보고 네. 개도 해보고 네. 우와,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개와 원숭이.
옛날 옛날에는 원숭이 엉덩이에 털이 가득했었대. 삼촌, 이 카페에 있는데 이거 와봅디가? 난 이디 처음, 뭔 일로 집만 짓은 거 봐주야. 여기 처음으로 와서 오늘. 아, 기광? 예. 아이고, 우리 요 삼촌 얼마씩? 난 이거 두 번째인데. 예. 처음은 저녁에 왔는데. 예. 녹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아, 그러고 공기도 좋고. 아이, 삼촌은 와봅디가 그냥. 예. 저 노인회장님 얼마씩? 난 이거 오늘 처음인데. 예. 오늘 한번냥 커피 한잔 먹어볼까? 아예 그럽서 강헌번냥 막 주태 넘어가냥 이거 참 예. 상당히 좋다. 예 이거 야 이거 집이 이거 엄청 막 멋들어지게 이거 지어진 게 마시게. 아휴 이쪽으로 우리 저 예 야. 우리가 많이 처음으로 여기 오나니 예 예. 맛있는 거 많이 있겠네. 예. 여기 또 특이한 뭐 음료수나 뭐 같은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색 음료가 있는데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예. 청귤청이 저희가 직접 담근 청귤청이 들어가 있는 위미리카노라고 저희가 위미리카노. 메뉴가 네 이색 예. 음료가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커피예요. 네 위미리카노 한번 먹어보죠. 네 위미리카노 준비해 드릴까요? 예. 아이고 예. 이거 예. 요거 안 먹어본 거 먹어볼게요. 아, 아이고, 아까 젊은 친구 양 굉장히 저 얼굴 잘생겼네 양. 걔네 그 멋진 그 지점장 앞에 나 한마디 허전하다네 이거 이재수석 예, 이거 무슨 말 맛이? 가끔 이 저 이 예. 빵하고 음료수를 우리 경로당에도 갖다 주면 우리 참 어르신들 아주 고맙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경임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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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난 나도 예. 아이고 원 안 먹어본 빵들 할망들이랑 하루방이랑 잘 먹을 수다게. 그날 회장님보다 나 자, 여기서 아주 안 먹었진 저 고르멍이 수다게나 회장님. 아이고 경임수가 어머니 자꾸 갖다 준 우리 먹을 수다게. 이게 우리도 게 그 스포츠 댄스인가 뭔가 생활 체육을 하는데. 예. 예. 그때도 게 생각 것이 좀 자꾸 안 먹어본 그 빵을 좀 갖다 아, 주나냐. 좀 나이 드는 것이 좀 아까워 맛이. 아이고 기과. 예. 이야 이거. 이거. 여기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지금 몰려 있는데 네네. 이렇게 지금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 저희 카페는 예. 먹고 예. 즐기고 사랑하라라는 뜻의 카페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브런치 매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예. 위에서는 맛있는 빵과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명해졌어요. 저희 아. 매장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준 거를 네. 우리 어르신들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아이고, 드시고 예,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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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고맙습니다. 드세요. 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잘 먹구다. 이야, 삼촌 이거. 이거. 회장님. 왜?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왔어. 저거 지기도다. 아, 지기도. 그런데 근영님. 왜? 장소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멋진 데로 왔어. 아, 누구의 선택입니까? 당연히 나의 선택이지. 근영님. 얘기해. 이곳이 오늘 마지막 촬영지입니까? 그래. 가시죠. 가자. 자 일단 우리 그 컨셉이 네. 자, 이 아름다운 이미일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화려하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이 네. 둘째, 저 셋째는 저디가 예, 저 방파 포구 끝에 예, 예. 그거 왕동아 너 조금 예. 걸라 절로 저 돌아 저 위에 예, 예. 저 까마귀신데 예. 가가 가 강형 춤 잘 춰야 돼요. 아, 자 그림 좋고 그림 좋고 그림 좋고 막둥아 자기 가라 하게 막둥아 기타 치면 더 어 춤을 이렇게 춤을 아니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아 야 저 저 야 형 하는 거 봐봐 그렇게 그렇게 어 탬버린도 치고 탬버린 치고 이거 다리 활짝 떨고
아이고 야 비와 빨리 오라. 야 비와 비. 아이고. 아이 비 맞아 진짜. 아 또 하필이면 이때 비와 그럼 씨. 아이고 진짜. 아이고 비암신들이랑 마무리 집에 가게 마시네. 아니 기둥에 이었죠 이. 유미리 와신데 이 돌담길 정도는 한번 보여줘야지게. 아이고 돌담길이랑만은 지금 비도 오고 습하고 덥고. 야 걔도 눈 이거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은 게 비 다 이걸로 머리로 다 받아전. 아이고 또 할만하냐? 좀 덥다. 더워요. 더워? 예. 야 걔 빨리 끝내자 걔. 예. 예. 자기 우리가 이 돌담길 요 정도만 딱 보여주고 이 위미일리가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지. 예. 아니야 걔. 예. 예, 자 위미일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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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자 하자. 자 비 와도 하는 거라. 우리 비 와도 하는 거야. 자 이쪽으로 딱 상이. 자, 연습. 자, 춤추고. 동구 형. 하나, 둘, 셋. 내렸다가 한 번. 하나, 둘. 빡빡, 빡빡 계속. 계속 기대치고 앉아. 사랑해요, 위미. 정말 좋아요, 위미 일리. 정말 좋아요, 위미 일리. 아름다운 위미일리 나무는 위미일리 자연 좋고 인심 좋은 위미일리 좋아요 위미일리 사랑해요 위미일리 정말 좋아요 위미일리 아름다운 위미일리 나무는 위미일리 자연 좋고 인심 좋은 위미일리 좋아요 위미일리 사랑해요 위미일리 정말 좋아요 위미일리 고자도로 가는 목대가 저기 옥상에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목은 속았으나! 아이고 그저기! 아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마을 홍보도 좋지만 우리가 사형제에 결속됐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우리 이거 모임을 확함하스? 모임하기 전에 일단 결속 한번 다지겠다. 아 결속! 위미! 사형제! 위미! 위미! 파이팅! 아이고 소감입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이야 예. 우리 사무장님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손꼽을 만큼 경력이 오래된 사무장님. 아닙니다. 예. 몇 년일 때가? 24년 전. 아. 개와 원숭이. 옛날 옛날에는 원숭이 엉덩이에 털이 가득했었대. 지금처럼 빨갛지 않고 말이야. 바로 그때 이야기란다. 고소고소 인절미 쭉 뽑은 가래떡. 원숭이는 언제나 나무 위에 앉아 오물오물 쩝쩝 맛있게 떡을 먹곤 했지. 나무 밑에는 말이야 떡을 먹고 싶어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 원숭이야 떡 하나만 줄래? 그때마다 원숭이는 얄밉게 말하는 거야. 나무 위로 올라오면 주지. 개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조금 올라가다 쿵! 어구구 또 조금 올라가다 쿵! 번번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아 맛있다. 왜 이리 맛있을까. 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저 입맛만 다시며 돌아서야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개는 굴 속으로 돌아와 이 생각뿐이었어. 집게발을 탁탁 부딪히면서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반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개는 나무 밑을 지나가는 척하며 중얼거렸지. 떡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으면
맛있다는데 원숭이는 아마 그걸 모르나 봐. 원숭이는 귀가 번쩍 뛰었어. 그래?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지? 개가 지나가자 원숭이는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좋아나 했어. 이제 떡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떡을 먹으려고 원숭이가 움직이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떡도 흔들흔들. 손 쓸 새도 없이 떡이 그만 땅으로 툭 떨어지지 뭐야. 그때였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개가 떡을 얼른 낚아채고는 굴속으로 쏙 들어가버렸지. 땅으로 내려온 원숭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아이고 아이고 내 떡,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개의 꿰매 빠져 내 떡을 잃어버렸네. 화가 난 원숭이가 개의 굴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개개개 구멍이 너무 작지 뭐야. 원숭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 엉덩이를 굴 입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지. 내 떡을 안 주면 굴 속에다 똥을 산더미만큼 싸버릴 테다.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 개는 너무나 끔찍했어. 엉겁결에 집게바늘 내밀어 원숭이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꽉 깨물었지. 원숭이는 너무 아파 펄쩍 뛰어올랐어. 그 바람에 털이 몽땅 뽑혀버렸지 뭐야. 그때부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된 거래. 박수! 와, 진짜 잘한다. 너무, 너무 잘하는데요? 젊은 아이들처럼 그냥 이거 한번 먹어보기만 싶어. 그냥 이거 허영 그냥 아까 뭐 조금 저스렌 거릇띠다. 예. 조금 저서붙어, 저서붙어, 저서붙어. 영 쑥쑥 허영이네, 저서그네. 이거 그냥 삼촌들 먹을 때도 양 젊은 아이들 굳이 그냥 조금 영 차방 양 우아하게 한번 먹어보고. 야 한번 다리 한번 올립시다 삼촌들. 예. 다리 딱 올려 그냥. 그냥 올려봅시다. 2mm 카노에 2mm 빵에. 예. 빵 맛이 2mm 카노에 2mm 빵에. 2mm 빵에. 예. 한번 뻗어봅시다. 잘 먹었어 양. 이제 막 이제 흘쳐놔 그래 이제. 이야. 이거 좀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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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막 밀착해 부르는. 에이. 그냥 우리 멋지. 우리 이거 들렁냥 여기 향 경치 좋은 데가 여러 군데 있수다게 돌아다니면 거기 아작은 애양 우리 저 예 구경회 가면 먹음 좀 하시 그래 양 그냥 아니 본데 구경하기 네 아니 뭐 아주 어디야 뭐 이거 엄브라인 좋은 게 맛이 그럽소 가보자. 삼촌 잘 봅세. 이제 그냥 젊은 아이들은 그냥 영 먹은 데 냄새다 영. 딱바랑 그냥. 이 꽃을 안 하그네. 야이어 꽃이 먹는 거라 맛이. 이거 양. 기뻐 아이고. 딱 먹고. 꽃 냄새 맡고. 이 꽃을 한번. 냄새 맡고. 냄새 맡고 뽀뽀하고. 아. 이거 얼마나 좋을까 이거. 삼촌 나 한대로 양. 딱 형 양. 커피 한 잔 먹고. 예. 네. 삼촌 양. 그 법석에 그 들이싸지 마라 그냥. 허리를 알아서 아주 허리를 몰라. 우아하게 예. 딱 그래 다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아이고야 이거 얼마나 좋은 세월이니. 빡다. 예. 밤엔 더욱 듬직하다 이거. 예 맞습니다. 친한 친구. 예. 이제라도 친구 사격이네 왕이가 차 마시러 와서 그라. 옛날 애인 돌아다 먹었어. 아이고 옛날에 애인에서 이제라도 애인. 우리 애기들 이모 말까. 양나 회장님이 좋은 회장님 만난 이 주로
이래 뉴왕령 구경하고 이쪽 영험이 이제 사진 찍으면 텔레비 나오면 예. 우리 아이들 야 우리 어머니 출세했었구나 나양 지금 양 60만 대시민 어디 회장 어떤 어른이라도 영 좋은 어른 얻은 강 삶이라도 그래가지고 있는 거 너무 아깝소하게 야 회장님 다리 하나 딱 꼬랑 네. 한번 저리 옆다리 허금 직산이 몹싸게 나도 항상 부회장님 덕택이에 예. 경로당 운영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이쪽 손 이쪽 손으로 잡아 저 러브샷 러브샷. 예. 아니 일로 게 아이 참 러브샷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어서 좋습니다 한번 쪽 봅시다. 아이고 기분 좋다 쪽 봅시다 쪽 봅시다 그렇 아이고 Smile.